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 기획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공간, 도예 공방을 찾아갑니다. 슬슬 더워지는 계절이면 더욱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수제 맥주도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어제 새벽에 아마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축구 경기 보느라, 오늘 새벽이죠? 네네. 축구 경기 보느라 오늘 하루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피곤함은 피곤함이 네. 아니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U20 월드컵 대회. 아,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를 꺾고 1대0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네. 그 1983년에 박종환 감독 때 왜 저기 4강 신화를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네. 오죽 그게 힘들면 4강 신화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 2019년에 정정용 감독의 결승 진출. 진짜? 이게 실화냐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네, 각본 없는 드라마를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네, 예. 결승 진출이라니 정말 믿겨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가 이번 주 일요일 네. 새벽 1시에 또 펼쳐집니다. 어떤 또 극본 없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질지. 그러니까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뭐 네. 결승 신화로 남지 않고 우승 신화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와. 그 기세를 쫙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오늘 골을 넣은 최진 선수 또 슈퍼 세이브를 몇 차례나 보여준 우리 이강인 선수까지 뭐 많은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기세 그대로 건강하게 끝까지 결승에서도 열심히 좀 뛰어주기를 바라겠고요. 네. 우리 국민들 모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태극전사들의 저력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끝날 무렵에 저희가 오늘 예고를 좀 잘못 그렇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축제는 5월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또 다른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을 네. 드린 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저기 대한민국 사람 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응원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짝짝짝짝짝. 네. 대한민국. 네. 수진 씨도 혹시 새벽에 네. 저기 보셨나요, 축구를? 네, 저 아버지가 환호성 지르는 바람에 자다가 깼거든요. 자다가 깼군요. 네, 네. 오늘 피곤하긴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요. 예. 자, 기분 좋게 오늘 날씨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반소매 차림으로는 다소 쌀쌀하지만요.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진천이 13도, 증평은 14도, 괴산과 보호는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강한 햇살이 비치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7도에서 28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오후 한때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차가운 바람을 오래 쐬면 관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장 좋은 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몸에 직접 쐬지 않는 겁니다. 특히 아픈 부위만 냉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6월을 맞아서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들이 색다른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술관으로 나들이 떠나볼까요? 네, 아침에 하도 제가 축구 얘기를 했더니 네. 아마 축구장으로 떠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분위기를 바꿔서 네. 문화는 미술관 쪽이죠. 미술관 오랜만에 지은 씨랑 떠나보는 것 같은데 사실
미술관은 직접 가야 마시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아침을 통해서 지은 씨가 전해주시는 거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듣고 함께 얘기 들으면은 훨씬 더 그래도 좀 많이 좀 배우고 좋은 것 같아서요. 예.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요. 각기 다른 매력의 작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전시회에서는 풋풋한 청년 작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전시도 다녀왔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아직 초여름이지만 한낮에는 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맞아요.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여유롭게 전시회 가서 작품 감상하면서 여름의 열기를 좀 식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이 초여름의 열기를 좀 식혀줄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은 박지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미술관들이 각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전의식 넘치는 청년 작가들부터 농익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베테랑 작가들의 작품까지 각기 다른 느낌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6월의 미술관 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 6월을 맞아 많은 미술관들이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미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무대, 다양한 예술 작품이 가득한 미술관 전시회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청주의 대표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입니다. 4명의 작가들이 연이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주시립미술관의 로컬 프로젝트 포럼 그 두 번째 전시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포럼 전시는 지역의 중견 작가들을 저희가 네 분을 초대해서 릴레이 개인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정원 작가의 전시에 이어서 최익규 작가의 작품을 초대했습니다. 최익규 작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조각가이면서 설치 예술가인데요. 저희 그 미술관에서 가장 큰 그 대형 전시장에서 이 두 개의 작품으로서 이번 작품을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두 번째 주제는 하하하 최익규. 넓은 전시실 안에는 마주하는 순간 시선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 두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최익규 작가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 작가로 활동해 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님 전상서와 하하하. 제 뒤에 보이는 와 이렇게 큰 작품이네요. 이게 혹시 아버님 전상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바느질을 하는 작업을 줄곧 좀 해왔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바느질을 통해서 뭔가 그 나를 내세운다랄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는 게 자기 자화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내 자화상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버지나 가족을 떠나서 나 자신을 자화상을 그린다는 게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버지와 그 가족들 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작업에 끌어들여서 작업을 해보자 해서 작품 제목을 이제 아버님 전상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42 개의 대형 캔버스, 두터운 광목천에 하얀 실로 바느질을 한 이 드로잉 작품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은 편지지와 닮아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삶의 모습, 그동안 전혀 무관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본다 그럴까, 돌아본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나를 이해하게 되고. 바닥 공간엔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작품 하하하가 있습니다. 하얀 밀가루에 알파벳 대문자가 가득하네요.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치라는 자체가 순수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요소는 사실은 없애버린 거죠. 예, 그런 어떤 순수함이 이끌려가지고 이 작업을 하게 됐고 하하하라는 것은 이제
웃고 살자. 편안하게. 웃고 예, 살자. 예, 웃고 살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 그냥 인상 쓰고 힘들고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어떤 그런 단순한 가벼운 의미, 뭐 그런 뜻으로 처음에 하하하라는 글자를 쓰게 됐습니다. 자칫 의미 없어 보이는 단어질과 밀가루 위에 같은 글씨를 반복해 쓰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기획전 하하하 최익규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주의 대표적인 살인미술가 중 한 곳인 우민아트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주제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네, 우민아트센터 참 오랜만에 찾아와서 반가운데요. 이번에 기획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우민아트센터에서는 메인 전시장에서 두 번 정도 주제 기획전 열리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카페 우민에서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8년이 되면서 거의 80여 명의 이제 작가들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번 과정 추적자는 그 신진 작가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작가분 다섯 분을 이제 추려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 작가님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주제 기획전으로 이렇게 선보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기획전 이름이 과정 추적자인데요. 심상치 않아요. 궁금한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작가분들도 작업의 변화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작업들이 변화하게 됐는지 과거의 작업상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화할 작업상을 추적을 해보자, 유출을 해보자 라는 취지하에 네, 된 기획전입니다.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이제는 중견 작가로 성장한 그때의 청년 작가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이선희 작가의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뒤에 보이는 작품은 뜨개실 같기도 하고요. 털실 같기도 하고 멋있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선희 작가님은 주로 뜨개질을 하시는 작가의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뜨개질로 위로의 텍스트를 떠서 사람들에게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전달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에서 참여했었을 때는 알턴 모든 것이 라는 작업으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지금은 본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뜨개질 말고도 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명함 아니면 뭐 시멘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다섯 명의 작가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홍 작가는 라라랜드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소통의 확장 가능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곽상원 작가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소외, 불안, 고립이라는 불안정한 감정을 회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 회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는 이경희 작가의 전시도 흥미로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종암동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작가님의 할머니에 관한 자기 개인의 기억이 담긴 곳을 장소를 탐구한 건데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추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노암이 되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쪽은 이제 사회와 관련된 미군 부대에 관련된 장소들을 다니면서 탐구하고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자신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에서 지금은 사회 문제로 시선을 넓혀가고 있는 이경희 작가는 물론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는 갈유라 작가의 미디어 아트 등 젊은 작가들의 성장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시장 한켠에서는 작가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민아트센터의 주제 기획전 과정 추적자 7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더 풋풋한 청년 화가들을 만나러 갑니다.
색다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청주대학교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대학교 캠퍼스에 오니까 제 마음이 다 풋풋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도서관 안에 아담하지만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볼게요.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도서관. 이 도서관 한켠에서 작은 전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을까요? 풋풋한 캠퍼스에 조금은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의 비주얼 아트학과 친구들이 준비한 전시인데요. 예비 작가로서의 전시를 기획을 하고 전시 의미를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전시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한 점 한 점 작품을 직접 그리는 것은 물론 기획부터 설치 그리고 홍보에 포스터 제작까지 전시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관했다는데요. 수업의 일환이긴 하지만 제법 근사한 전시회가 준비됐습니다. 두 그룹으로 지금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벽한 타인과 대학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타인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갑작스럽게 새로운 느낌을 받은 그런 감정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자기의 감정들로 이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학생 작가들의 작품 정말 인상적인데요. 예쁜 그림이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피가 이렇게 낭자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가 밤에 혼자 있었을 때 그 센서 등이 한번 꺼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센서 등만 꺼졌을 뿐인데 그 방 안에서의 되게 낯선 그런 감정을 느꼈었어요. 되게 무섭다고 귀신 같아 보일 때 있잖아요. 사람 같아 보일 때도 네네. 있고.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붉은 기운이 포스가 큰데요. 어떤 걸 나타내신 거예요? 저희 빨간색 의미가 대학생들의 거의 많은 스트레스나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뇌잖아요? 네. 네. 나무는 또한 영향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뇌 또한 뿌리 깊게 다 커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다가 자기만의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그 금색의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많이 그렸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대학생들, 특히 미술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은 입지가 좁아지는 순수 미술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야 하는데요. 취업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수 예술은 취업과 상관없이 정말 흘러가는 그 역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지역의 작가들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청주 그리고 청주대학교에서 꿈꿀 수 있도록 용기 내서 계속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긴 미술 작품들. 6월의 미술관들은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술관에서 초여름의 열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6월에 우리 미술관 기획 전시들을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참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6월이 살짝 이렇게 쉬어가는 달이잖아요. 5월까지 막 어버이날, 어린이날 바쁘게 그러네요. 보내다가 7, 8월은 또 여름 휴가네 뭐 더워지네 하는데 이제 곧 중간에 6월 요럴 때 한 번쯤 미술관 나들이로 이렇게 조금 한 번에 쉼표를 찍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꼭 가고 싶고 작가들마다도 이 깊이와 연륜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력이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저도
둘러보면서 참 좋았는데요. 제 감상은요, 먼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본 최익규 작가의 작품, 이렇게 큰 벽면을 차지한 작품 기억이 나실 텐데, 무심한 듯 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철학과 고민을 엿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는 전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찾아갔던 우민아트센터에서는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작품 세계를 결정해가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작은 전시회에서는 예비 작가들의 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네, 이게 뭔가 전문 작가들의 깊이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 같은 때 순수 미술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또 작품을 구성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참 저는 대단한 것 같거든요. 네, 참 신선한 접근이고 시도였죠. 네. 사실 요즘 순수 미술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교들에서 어떤 순수 미술이나 순수 예술과들이 하나 둘씩 폐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기획한 전시를 보면서 그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열정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안도가 들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이 응원하고 싶은데요.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전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요? 네, 학생들의 풋풋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가볍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네네네. 보고 싶은 분들 청주대학교 도서관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청주대학교 도서관에서 열고 있는 전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빨리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립미술관, 우민미술관까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이 작가들의 작품 가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죠. 이 더운 6월 시작됐는데요. 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좀 덜어내시고 또 가서 에너지도 얻으시고 미술관 한번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진 리포터 소식 감사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바로 또 이어서 함께 퀴즈로 만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입니다. 아주 쉽죠? 1번 회화, 2번 설치 작품, 3번 미디어 아트, 4번 축. 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미술관에서 하면 안 되나요? 나중에 이런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기획 전시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안 해서 만드는지 네. 정답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되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그렇죠? 네, 오늘은요 아침까지 이어졌던 그 열기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준비해봤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4강에 오른 것도 모자라서 결승에 진출했잖아요.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특히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서 우리가 사실 어린 선수들 이름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8강, 4강 이렇게 결승까지 진출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와, 이 선수 잘한다. 나 이제부터 팬 될래. 막 이렇게 좀 마음에 들었던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기억에 남는 뭐 그런 플레이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 전체에게 보내는 응원도 좋고요. 개개인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그릇은 정말 단단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요. 와, 말이 1000도지 1000도 이상은 상상이 안 가는 뜨거움이잖아요. 네. 자, 그렇게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서 그 유해한 성분이 싹 다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좋은 우리 그릇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릇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용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약간 수집을 위해서 좀 모으고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아니면 또 좀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이제 약간 TV용으로. 네. 그래서 우리 경남 거창 아마 다들 이렇게 쓰실 텐데 네. 경남 거창에 가시면 사실 우리 자기, 우리 도자기, 우리 그릇의 이름도 모르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장작 가마에서 이게 도자를 빚고 있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도예가 신형택 씨를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기야! 자기야 어디 있니? 자기야 빨리 나와. 자기야 못 나가겠잖아. 자기야.
자기야! 어디 있니 자기야? 자기야. 자기는 지금 만들러 가입시다. 도자기. 자, 오늘 나만의 자기 도자기를 만들러 거창에 왔습니다. 금원산 자락 바로 아래 전기 가득 머금고 창작의 고통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기야. 찾아간 곳은 거창군 위천면에 자리한 도예공방. 엄청난 크기의 장작가마를 먼저 만났는데요. 불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마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불의 힘인데 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 불을 온도를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과학기술력의 척도라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척도를 해서 왜 중국과 한국이 도자기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1300도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기술력이. 그렇죠. 예. 무려 10여 년을 걸쳐 완성한 신영택 도예가의 전통 장작 가마. 가마가 다른 가마가 지금 3개, 4개, 5개, 6개 뭐 전통적인 가마는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3개가 있으면 3개가 다른 가마, 4개가 있으면 4개가 다른 가마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작품들이 들어가서 불도 다르게 뗍니다. 1번 끝나면은 2번 떼고 2번 끝나면 3번 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끝을 내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뗄감은 화력이 좋고 재가 없는 낙엽송 소나무. 가지런히 쌓여있는 뗄감에서도 장인 정신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도자기의 매력을 찾아 공방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물레를 찬다라고 옛날 표현을 합니다. 발물레라는 겁니다.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옛날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약간 현대적으로 그냥 교육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발물레의 원리에 모두들 휘둥그레. 그럼 지금 이게 집 하시는 게 전기물레도 있고 발물레도 있단 말씀인데 이게 발물레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 정도경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량한 네. 발물레예요. 전통적인 발물레는 이렇게 쇠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무로 예. 나무축에 나무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만드시는 뭐 작품이랄까요?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작품들은 차사발도 하고 이제 차 주전자들을 제가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예. 저는 도예가 느낌보다는 그 뭐 식욕 전문점 이런 걸 보고서 오늘 고기 담는 그릇을 제가 한번 만들어 좋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손이 그게 떨리네요. 이게 네. 제일 처음 네. 자 물레를 차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왼발로 바깥으로 차든지 저 오른발로 안쪽으로 당기면서 차 당기든지 자 안으로 깊숙이 팝니다. 하나 둘 셋. 무엇보다 손과 발의 합이 중요한 발물레 체험. 하지만 손 따로 발 따로 쉽지 않은 작업에 식은땀이 절로 났는데요. 바깥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 위로 천천히 한번 손 대시고 제가 움직일 때 떼야 된다 했죠. 예. 숨 넘어갈 정도로 숨을 멈추시면 안 돼요. 자 죽어요. 땀 흘리시네요. 힘들어요. 아니요 긴장이 돼가지고 자 바깥손 뭐합니까. 바깥손 도와줘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형기 잡습니다. 한 번 더. 어느덧 그릇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 오야. 오. 자. 만드는 것만보다 중요한 게 뭐죠? 원래 흙덩이에서 분리를 해내는 그 일이죠. 흙을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하고 드는 겁니다. 점토한테 지면 안 돼요. 딱 잡고 있어야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잡고 수평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안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드러내는 방법은 자, 후이 후이죠.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왜 이걸로 파냐면은 이렇게 홈을 파는 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끌어보세요. 훅 찔러 넣으세요. 오, 잘하셨어. 드러내세요. 이거 잘하셨어요. 그래도 아, 예. 처음 하신 분 치고는 역시 잘해 보시네요.
아, 정말 땀나는 작업입니다. 긴장도 되지만 물론 재미도 있어요. 아주 약하게나마. 하지만 하고 나니까 좀 뿌듯함도 좀 있고 물론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정말 도전해보고 여기 매력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작업입니다. 예, 가끔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이번엔 흙가래로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는 시간. 아, 그럼 지금 하시는 작업이 칫솔 가지고 이렇게 하시네요? 아, 이거 계속 말아서 올려야 되는데. 아. 네, 칫솔로 이렇게 흙탕으로 만들어야. 틈이 없어야 되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오늘 뭐 만드시는가요? 컵인데요. 어디 가요? 컵 같은 거. 컵을 이제 본인이 쓰실까요? 네. 아, 이제 적게 드시나 봅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저희 아이 두돌맞이 그 선발 도장도 네. 여기서 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때 이제 되게 재밌었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랬어서 이제 이번에 아이랑 함께 쓸 그릇도 만들었어요. 아진아, 우리 여기다가 맛있는 거 많이 얹어서 먹자. 튼튼하게 자라줘. 손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네. 한 바퀴 이상 돌아가게 눌렀다가 네. 짧게 짧게 네. 생각보다 어른들이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작품을 만드는 걸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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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자기 수업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단체로 네. 그럴 때는 남편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체험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왜 또 이렇게 하트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특이한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거나. 아들? 아들. 네. 아들 지금 몇 살? 16살. 예. 왜 남편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항상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에 네. 아들은 네.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예, 그분은 알아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들이요? 예.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남편 또 한 번. 네. 표정이. 네. 네. 뭐 가름하겠습니다, 정말. 네. 예. 예. 예를 만들고. 아, 예쁘네요. 네네. 저그예요, 저그. 아, 저그가 뭐, 뭐예요? 얘가 저그래요, 이름이. 아, 이름이? 네, 아, 만들고 나서 이제 알았네요. 네. 아, 머그컵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저그라고. 저그. 네. 아, 너무 재밌어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만드시고, 매력을 느끼시고. 나만의 개성? 제가 생각하는 그릇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릇, 뭐 접시도 특이한 거. 네. 그다음 컵도 나만의 거. 네. 저 거죠, 뭐. 이렇게 잘 나가려고 하면 네. 저희가 마무리를 뭐 이행시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네. 적으로 한 번. 적으? 예. 적으 이행시 가능하시죠? 자, 저. 저. 적이 있잖아요. 그. 그. 그거예요. 아, 지구예요? 네. 조물조물 둥그런 흙가래가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로 변해가는 순간. 전통 문화를 보급을 하는 게 가장 큰 그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릇의 가장 간단한 명칭조차도 그 지금 현대인들이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같은 도예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중적인 어떤 보급부터 그 다음에 전통 문화의 어떤 개성 발전이 그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자기? 예. 삼행시? 예. 알겠습니다. 도자 아 삼행시를 해요. 삼행시를 삼행시. 예. 예. 선뜻 모르셨어요. 아. 덥석 무섭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자 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 기? 기술이 부족하구나. 더 연말을 해야 되겠다. 예. 거기까지. 느림의 미학, 도자기의 매력에 제대로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신 분들. 차 한 잔도 하시고요. 손끝의 감촉도 느껴보시고. 휴식과 힐링도 있습니다. 나만의 자기 만들러 오세요.
네, 흙반죽을 네. 만지면서 물레를 돌리고 나만의 그릇을 만들다 보면 오롯이 그냥 한 곳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잡생각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도예가 신영택 씨 삼행시도 굉장히 잘 지으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아까 보셨죠? 다들 이렇게 나만의 자기, 자기야 나만의 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사랑하는 자기의 네. 이니셜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이니셜 같은 걸 이렇게 아, 같이 새겨넣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좋아하는 문구 이런 것도 좀 새겨넣으시면 네. 특별한 그릇으로 남을 것 같고 오래오래 추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일일 도자기 체험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찾아보셔서 주변에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체 근력을 키워주고 F립 만들기는 덤, 틀어진 골반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동작 크로스 런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에 바르게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실 거예요. 양손은 가슴 앞에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오른 다리를 왼쪽 사선으로 교차시켜 무릎을 90도 구부리며 앉아줍니다.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 반대쪽. 시제자리.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하는 동안 어깨와 골반은 계속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을 느끼면서 동작해 주십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게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몸을 바르게 세워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손 풀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손은 가슴 앞에 위치해 주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위치해 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며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사선으로 크로스 시켜 두 무릎 접어 앉아줍니다. 내쉬면서 엉덩이 힘을 줘서 제자리 반대쪽. 동작하는 동안 골반과 어깨는 계속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반복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풀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번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왠지 얌전하게 인사하는 동작 같지만 막상 해보시면 너무 힘든 땀이 엄청 날 것입니다. 예, 아, 몸이 떨릴 것 같아요. 네.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1번 회화, 2번 설치 작품, 3번 미디어 아트, 4번 축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문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우리 U20 월드컵 결승 상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뭐 1번 엘콰도르, 2번 우크라이나, 정답은 2번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예. 어쨌든 요 지금 나가는 문제 정답도 아주 그냥 눈에 쏙 들어오시죠? 맞아요.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20세기 월드컵에서 멋진 경기로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씀 혹은 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슬슬 낮 기온이 더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특히 퇴근하고 집에서 촥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 한 잔. 아, 맞아요. 정말 여름은 맥주의 계절, 혼맥의 계절이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름에 맥주 소비량이 는다고 하는데요. 자, 맥주 중에서도 한 번 마시게 되면 그 매력과 맛에 흠뻑 빠진다는 수제 맥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와요.
푸른 금강이 흐르는 충남 공주. 먼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에 찾아가 봤습니다. 우와, 보여. 돌로 지은 성곽을 따라 백제의 향기가 어린 공산성. 전망대에 오르자 시원한 금강이 흐르는 공주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풍경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시원한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맥주죠. 이 백제의 역사가 흐르는 공주에 수제 맥주가 유명한 거 아셨나요? 오늘은 제가 공주에서 수제 맥주의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날 따라와유! 물 맑고 공기 좋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수제 맥주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맥주 제조 공장을 관리하는 권경민 브루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수제 맥주라고 해서 조금 작은 공간이 아닐까 했는데 세상에 지금 들어오니까 공장이 꽤 크네요. 네, 저희가 뭐 대기업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아니지만 수제 맥주 공장 중에서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고요. 그리고 맛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루마스터와 함께 수제 맥주 제조 공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어디선가 방앗간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찾아가 봤습니다. 탈탈탈탈 열심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의 정체는 바로 맥알을 빻는 밀링 과정. 맥알을 왜 분쇄시키는 거예요? 맥알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아무래도 당분을 뽑아내기가, 물로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뭐 금을 줘서 아니면 부서뜨려서 강화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제 맥주의 주원료가 되는 맥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맥아의 색이 모두 달랐는데요. 색만 다른 게 아니라 향도 맛도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커피 로스팅하는 것처럼 맥아도 이렇게 로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 맥아가 나오게 되고 그걸 인해서 맥주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죠. 이야, 이 수제 맥주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정말 굉장한데요.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절 따라와요. 아, 네. 오늘은 브루마스터를 따라와요. 수제 맥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우와, 진짜 크네요. 둘레도 둘레지만 여기 높이도 엄청난데요. 아래 내려보시면 아찔하죠? 네. 대형 탱크로 가득 찬 수제 맥주 공장. 브루어리 탱크와 숙성 탱크 설비라는데요. 밀링한 맥아를 뜨거운 물로 끓여내는 당화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끓여낸 맥아 찌꺼기는 바로 탱크에서 긁어내야 한다는데요. 이 냄새가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약간 구수한 냄새도 나고 네. 아, 그런 향이 나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맥주는 만들긴 했지만 드셔보시면 아직도 단단한 향이 맛이 남아있거든요. 아, 이걸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를 맥아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살짝 단맛이 아직 남아있죠? 오, 이거 맛 괜찮은데요? 약간 네. 달달하면서 구수하면서 이걸로 빵도 만들 수 있고요. 가지고 나가면 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가 맛을 보던 그때 마침 수제 맥주 공장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바로 메가 찌꺼기를 가축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인근 농가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도 이제 먹이고 있는데 뭐 육질도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등급이 이제 잘 나온다 소리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고. 사람에게는 시원한 수제 맥주를 선사해주고 가축에게는 영양 풍부한 먹이가 되어주는 메가.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이 맥주를 만들면서 나온 찌꺼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소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소들이 취하면 어떡해요, 이거 먹고. 아니요, 이거는 맥주가 나중에 혐오가 들어가서 발효가 일어나면 그때 알코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알코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만 있고 영양가가 높은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소에게 우선 영양 먹이로 좋은 거죠. 전혀 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메가 찌꺼기를 농가로 보내고 난 뒤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번엔 여과 과정을 거쳐서 다시 끓이는 보일링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뭔가 달짝지근한 커피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달달한 상태여서 지금 당도가 사과보다는 살짝 높은 한 13 정도 그릭스 정도 되는 그런 당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휴모를 투입을 하게 되면 효모가 이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을 배출하게 돼서 맛있는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일링 과정 중 맥주의 꽃이라는 홉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홉의 종류에 따라 맥주의 향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끓여낸 홉을 거르고 냉각기에서 냉각한 후 다시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드디어 수제 맥주 완성! 갓 생산된 수제 맥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마치 알프스 산맥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 그만큼 시원하세요? 네! 네. 신선함이 이 목을 타고 쫙 내려오면서 와, 탱크에서 갓 뽑아낸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 맥주를 시음해보는 시간!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아, 이 아이스크림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여기서는 맥주도 골라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아이, 다 먹어야죠. 전 다 먹을 거예요.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컵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수제 맥주.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아, 이게 맥주를 따르는 걸 제가 보기는 봤지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같은 종류를 좀 여러 번 따라 놓으신 거거나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맛도 확실히 다르니까요. 한번 맛보실까요? 저마다 고운 빛깔과 향을 뽐내는 수제 맥주. 한 입씩 맛을 봤는데요. 정말 색과 향, 맛이 모두 달랐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맛을 봤는데요. 네. 오, 달라요. 달라 진짜. 다 다르죠. 발효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온도가 달라서 조금 풍미도 달라지는 거죠. 지역의 특산물을 함유한 수제 맥주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특색을 지닌 만큼 맛과 향을 더욱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먹다 보니까요. 맥주를 이렇게 시원하게 즐기기만 했지 찬찬히 맛이랑 향을 음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입안에 먹자마자 향이 확 커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이렇게 향이 퍼지거나 여러 가지 풍미가 있는 게 대부분 에일맥주가 그렇고요. 그리고 깔끔한 맥주들은 라거 맥주들이 대부분 깔끔하게 여름날 마시기에 좋게 그런 맥주들이 라거 맥주입니다. 공장에서는 견학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은 물론 다양한 수제 맥주를 시음할 수 있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동호인 분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주에 오셔서 여러분도 이 맛있는 수제 맥주 직접 맛보시는 거 어떠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에 올라 시원한 경치도 구경하고 수제 맥주 공장에서 맥주 제조 공정도 살펴보고 다양한 수제 맥주의 맛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을 맞아 다양한 풍미를 간직한 수제 맥주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침부터 맥주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미술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축구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458님, 9065님, 1208님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9065님, 축구 보고 하루를 흥분하면서 시작하네요 하시면서 어린 선수들의 투지 열정이 울컥했던 새벽이라고 이강인 선수의 말처럼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추억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458님 잠 깨기 위해서 커피 마시며 아들과 남편이랑 응원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들은 코피까지 흘렸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결승전도 응원해요. 네. 해주셨습니다. 커피 쏟았는데 이거는 결승 이겨야 됩니다. 이 코피까지 봤는데요. 이건 네. 이겨야죠. 예. 자, 마지막으로 1208님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운 한번 띄워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강슛! 인! 이제 우승이야! 예! 이렇게 시원하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또 활약을 와,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SNS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이렇게 얻고 하시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SNS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안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안관 2030 서포터즈라고 하는데요. SNS 활용을 자유자재라는 충북에 거주하는 20, 30대라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충북도민의 안전 문화를 책임지는 안전보안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또 주민 그 신고를 좀 홍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서포터즈에게는 도지사 표창은 물론이고요. 상금도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SNS 열심히 하시는 20, 30대 네. 청년 여러분들은 많은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내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여름 휴가철 맞아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 충주 펜션으로 함께 찾아가 보겠고요. 네, 흥겨운 트로트 라이브 무대와 토크가 있는 시간이죠. 틀어줄 시간에는 가수 성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축구 이겼기 때문에 더더욱 기분 좋은 하루 맞아요.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